핵 잠수함에서 순항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북방 함대의 훈련 모습입니다. 태평양 함대는 지난 18일부터 열흘 동안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3, 2, 1, 포스. 라켓이 вышли, замечаний нет. 지난 13일엔 전술핵 2단계 훈련이라며 함선 미사일 발사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쿠바 아바나항의 핵 추진 잠수함과 최신 호위함을 정박시키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서방의 으름장을 놓는 무력 시위 성격입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실전에선 어떨까? It's no paper tiger, but also not an invincible force as Ukraine has shown. 지난 6일 크림반도 러시아 해군 예인선이 폭발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해상 드론 공격을 받은 겁니다. 대형 상륙함이 잇따라 파괴됐고 흑해함대 기함인 모스크바호는 미사일 공격에 침몰했습니다. 지난 3월까지 흑해에서 러시아 군함 24척과 잠수함 한 척이 파괴됐습니다. 흑해 함대 전력의 30% 정도입니다. 러시아 해군에 드론 등 신형 무기 방어 체계가 없어 피해가 컸습니다. Їхнє озброєння в основному не передбачене для боротьби з такими маленькими надводними засобами. В більшості випадків це протикорабельні пушки. 러시아 유일의 항공모함 쿠즈네초프함은 7년째 수리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시 항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핵 전력을 강조하며 발사 훈련을 잇따라 공개하는 게 핵을 빼면 별게 없는 러시아 해군의 현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SBS 표현우입니다.